아니 기타를 얼마나 치는 거야 이거 씨발 이거 노래가 안 끝나. 노래가 안 끝나. 갬성 노래잖아요. 갬성 노래. 너무 오래 걸린다. 딱 이쯤 올 것 같아가지고 틀어놨어요. 머리 잘라라. 싫다. 닥치라 개새끼들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프닝을 이렇게 셋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공지를 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흠이가 이제 그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같이 일 시작한 게 이제 1월 네가 올라온 게 11월이었냐? 10월? 9월? 9월? 그 아니 뭐 9월이야. 9월이 맞아요, 맞아요. 형 아, 진짜? 형 아무튼 계약하기 전에 왔으니까 9월. 아, 그랬구나. 야 우리 엄청 오래 살았구나. 그쵸 거의. 9개월? 야 우리 오래 살았다. 어. 그럼 9, 10, 11, 12, 1, 2, 3, 4, 5, 6. 이제 6 시작했으니까. 6 시작했으니까 10개월 같이 있었네. 10개월 동안. 아이고. 그래요. 자 일단은 이거 될 거냐? 네. 그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예 그. 어제였죠. 어제 그러니까 뭐 제가 또 그 소미랑 같이 바리 방송하면서 여행 방송에서 좀 이제 개인적인 이제 사담을 나눈 내용들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코티브가 이제 영상이 좀 올라가는 게 너무 더뎠어요. 예. 편집자를 총 두 명을 쓰고 있다가 최근에 한 명 또 투입이 됐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애들이 그 더뎠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너무 더디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제 방송을 제가 이제 날아갔을 때 그때도 이제 한 뭐 7개월간 기다려주고 그래서 참 끝까지 이제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금 성지합 창단 올라간 거? 그거 올라간 이후로 너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랑 이제 더불어서 흠미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네가 얘기할래?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아예 방송을 떠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저 시간 나면 채팅 관리하러 올게요 형 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인 아니, 뭐 아니 너의 이유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거잖아, 그 이유를 방송에서 풀기는 조금 그런 거라 개인사고 보시면은 개인사고 좀 저 조금 네. 무거운 얘기라서 이게 무거운 얘기라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어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딱 터지면서 저 역시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어찌됐건 흠이가 이제 어떤 역할이었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랄프가 제 보조잖아요. 보조의 보조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편집자 두 명 예, 이 두 명과 어떤 저와의 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편집자들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흠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도움도 많이 됐었고 워낙에나 또 이제 사실 흠이가 오게 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날아갔었을 때 힘들었을 때 이제 랄프랑 살짝 좀 그 감정의 갈등 예 골이 좀 깊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찰나에 흠이가 이제 제 3자 역할이 딱 돼갖고 이제 지켜보면서 랄프랑 제 사이를 이렇게 좀 많이 조율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었어요. 예 그런 친구고 둘이는 한 살 터울이지만 어찌됐건 둘이 이제 그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좀 상당히 좀 서로 간에 좀 돈독한 시간이었었고 제가 또 워낙에나 힘들었던 시기에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흠이가 이제 10개월간 같이 지내고 떠나는 데 있어서 아쉬움도 많고 또 마음도 사실 뭐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어쨌건 저는 이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제 글쎄요 좀 뭐랄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우리끼리 그 지냈던 이런 저 이런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지났고 이런 날이 올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었고 뭐 너무 빨리 찾아왔다. 예, 너무 급작스럽고 빨리 찾아왔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사실 흠이가 처음에 이제 오고 나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뭐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의 어떤 인터넷 방송인의 보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흠이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고, 사실은 흠이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도 나였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런 저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흠이가 이제 좀 투입이 되고 나서부터 좀 많이 사실 또 집안의 활력소도 좀 됐었고, 또 워낙에나 좀 이제 좀 소강 상태였던 랄프와 이제 제 관계도 많이 좀 좋아지게끔 그런 윤활제 역할도 많이 해줬고, 참 보이지 않게 그런 흠이의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컸어요. 예, 흠이가 해준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그 어떤 공백 기간 동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끼리 어떤 굉장히 또 좋은 추억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흠이는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러브젤 같은 사람이에요. 예, 러브젤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윤택하게 정말 그 어떻게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참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고, 또 와가지고 살도 존나게 쪘어요. 맞아요. 그 초반 영상 보세요. 사람이 있다.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네. 한 뭐 20kg 쪘냐? 거의 30 쪘어요. 예, 와. 거의 30이 쪘다고. 예. 좆대이 새끼가 됐어요. 왜 좆대이 새끼가 됐느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거의 저랑 몸무게 삐까칠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흠이가 살이 많이 쪄버렸습니다. 예. 확실히 저랑 같이 살면 사람이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한 여름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 여름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흠이랑 이렇게 지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나 지금 너네가 얘기한 게 10개월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확 갑자기 또 저기야 또 그 현실적으로 딱 이제 오네. 이게 그만큼 재밌는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또 힘든 시간도 함께 보내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했는데, 흠이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흠이가 또 관리하던 그 편집자 두 명이랑도 이제 빠이빠이는 아니고 글마들은 이제 좀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어떤 부담 없이 편집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가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튜브 하이라이트 채널, 예, 풀영상 말고 하이라이트 채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 받는 만큼 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개편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흠이랑 편집자 두 명은 이렇게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흠이도 얘기하고, 흠이도 뭐 저 소감을 좀 그동안 이제 함께했던 그 소감, 뭐 인터넷 방송인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해본 그런 소감과 처음부터 한번 저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들어봅시다. 뭐 일단 있으면서 이제 가장 옆에서 형을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죠. 일단 방송을 딱 시작 복귀하고 나서 그러니까 형이 점점 그 억까들도 되게 많고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돌을 맞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점점 피폐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방송을 끄면 이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방에만 박혀있던 게 이게 탁 찌르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약간 눈치 살핀다고 저도 약간 처박혀있고 그랬는데, 아 이게 저희는 그나마 일반인이라 덜한데 형은 강도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이제 조금만 유하게 채팅 쳐달라고 댓글이나 뭐 이런 거 좀 부탁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린다면. 형이 진짜 막 울기도 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옆에서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오래 봐온 형인데 저한테는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흠이랑 랄프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친구들은 뭐 제가 방송하고 나서부터 팬으로서 만난 관계도 아니었고, 제가 또 이제 취미가 지금 바이크지만 원래 이제 게임이었어요. 게임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게임을 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됐고, 흠이도 알게 된 지 지금 한 뭐 7년 8년 되지 않았냐? 이제 9년 전부 차 됐어요. 흠이도 이제 알게 된 지가 9년 차. 예. GTA 5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 전에 훨씬 전에
여전에 하이즈 나왔어. 아 하이즈 나올 때였지. 하이즈 나왔을 때. 하이즈 나왔을 때 현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게임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흠이라는 친구를 이제 그 이제 저 뭐냐 스카이프 하던 시절 디스코드 없던 시절. 왜 웃으세요? 스카이프 시절 때부터 이제 소개받아갖고 흠이를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첫인상은 그랬었어요. 하이즈 하는데 형 내가 뭐 저 아는 애 있는데 데리고 올게 그래서 딱 데리고 왔는데 너무 애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처음에 안녕하세요 아 코트 형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때도 날아갔었잖아 IS 그때 저기 때 그때도 같이 GTA 맞아요. 그때 GTA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날아갔을 때도 같이 게임도 진짜 많이 했었고 우리 한 게임만 뭐냐 뭐 GTA 하이즈 스팀 똥 게임 아제라 아키라 뭐. 아키에이지 뭐 아제라 RPG 게임 나올 때마다 같이 했었어요 진짜. 그런 힘든 시기들을 어쨌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게임 친구였죠 게임 친구 랄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아무튼 좀 대화 나눈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예, 같이 진짜 게임했던 시간만 해도 엄청났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임마랑 또 같이 그 거제도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고향도 갖고 그래가지고 랄프가 이제 또 그 어머니가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프실 적에 이제 거제도 내려간 김에 같이 내려가려고 랄프랑 이제 둘이 거제도 내려갔을 때 그때 흠이를 처음 보고 이렇게 같이 PC방에서 게임하고 그때 뭐 거제도 PC방 가가지고 이제 뭐 셋이서 구석자리 셋이서 앉아서 게임하는데 뭐 시발 중고딩 개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막 나 사진 찍고 예 날아갔을 때 코트 자숙 안 하고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노 이러고 사진 올라오고 그러던 시절 예 그런 막 사진도 올라오고 하면서 참 제가 힘들어하는 할 때랑 아무튼 그런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서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여러분들 모르는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흠이를 처음 보게 되고 이제 랄프랑 같이 이제 거제도도 몇 번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흠이도 이제 한번 너 인천을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해서 놀러 오게 돼가지고 놀러 온 김에 이제 그때 예, 그때 또 뭐 집에 좀 문제가 생겼었죠. 예. 그 랄프랑 나랑 한번 대판 저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금이 가갖고 사이가 그때 이제 흠이랑 둘이서 여기 앉아갖고 저는 이제 그 당시 완전히 그냥 거의 완전 사람이 인간이 망가져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냉장고에서 양주 꺼내가지고 둘이서 그 저 뭐냐 해내시 이렇게 양주 같이 처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같이 담배 피고 그때 참 흠이가 도움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들. 그랬었는데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흠이가 이제 또 여기까지 일을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뭐 알겠지만은 저한테 이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형동생이죠. 예, 형동생인 게 좀 크죠. 아무래도 우리는 예, 그런 것도 크고 같이 생활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흠이가 좀 갔다가 좀 일들이 좀 잘 해결되고 그 얘기까지는 했어요 어저께. 우리 뭔 얘기까지 했냐면은 흠이가 이제 그 개인적인 일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니 와서 같이 살면서 또 다시 우리 셋이서 해도 좋겠다 그런 적도 있었고 어제 사실 뭐 저희들끼리 또 좀 싸웠어요 어제. 왜였냐면은 좀 이제 저도 좀 변했고 예 좀 약간 저의 변함이 좀 컸어요. 예, 저의 변함 제가 좀 변했어요. 이제 뭐가 변했냐? 사실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끈끈하고 정말 그랬던 시절이 나는 이제 사람이 밉다. 그 이제 영상 올리면서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겨울 때부터 이제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때 찍은 영상은 12월 달이었을 거야. 네, 아무튼 맞아요. 12월 달, 1월 달 막 이쯤에 겨울 때 진짜 추울 때 제가 다시 복귀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업로드 하면서 유튜브 활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방송 복귀하기 전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다른 사람이죠. 예?
아, 이거 씨발 장난 전하지 마라. 이 개 미친 씨발 010331호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죽었으면 좋겠다. 개자식. 예, 아무튼 그래서 뭐 저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가장 나는 어쨌건 우리 셋이서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은 그때였어. 맞아요. 그때 우리 사람이 밉다 찍고 영상 기획 짜고 나 그때 처음으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었으니까 해보려고 크리에이터 활동은 그때 처음 한번 시작을 해봤던 거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기억이었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던 정말 그거에서 저도 제 스스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죠. 방송 12년 차지만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다시 뭔가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예. 이런 생각 속에서 다시 이제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었고 예 버팀목이 되셨죠. 흠이나 랄프나 그랬던 거 이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막 여기 앉아서 3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영상 뭐 찍을까 뭐 찍을까 실없는 아이디어 나오면 그거에 막 미친 것처럼 웃고 막 형 틱톡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틱톡 한번 해보자고 막 따라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서 한 30분 웃고 형 막 바퀴 타고 굴러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거 듣고 웃겨가지고 그냥 한 10분 웃고 그치 걔 제일 병신 같은 아이디어 도저히 뭐 이거 뭘 해볼까 뭘 해서 무슨 영상 찍어볼까 하다가 손에다가 바퀴 달고 발에다가 바퀴 달고 그러고 다니는 걸 영상으로 찍자고 그러고 병신 같은 아이디어 존나 많이 나왔네. 그러면서 밤새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떤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제 뭐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들을 이제 좀 서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나누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저희끼리 사실 뭐 해야 되는 얘기지만 유튜브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냥 아예 이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를 써서 예, 그렇게 좀 큰 돈 주고 흠이 빠지고 이제 지금 있는 편집자 두 명 예, 좀 빠지고 이제 좀 이 남은 이런 돈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좀 본격적으로 좀 맡겨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좀 맡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채널 같은 경우 그렇게 돌아갈 것이고 풀 영상 채널 같은 경우 랄프 강상 올리고 랄프가 썸네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그렇게 갈 것 같고 더 이상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방송 기획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저희는 약간 에너지를 그쪽에 쓰기로 예, 약속을 하고 좀 항상 좀 이런 내부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그러고 랄프도 그러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에 막 개입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방송 열심히 하자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됐고 흠이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적인 이제 그 사정을 좀 마무리 짓고 올 수 있으면 언제라든지 와라 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서 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흠이는 이제 좀 있으면 가야 돼요. 예, 좀 있으면 이제 그 인천에 그 저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사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뭐 거제네 내려가 있는 거냐? 거제? 그쵸 이제 친구가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거제 갔다가 다시 여기 올라와서 흠이가 돈이 급하게 이제 그 필요해요. 예, 흠이가 이제 돈이 좀 많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그 좀 이제 매니저 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이제 원래 흠이가 이제 전문적으로 제일 잘하던 일 그 일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예. 그게 뭐죠? 뭐 노가다죠 뭐. 아니지. 배관공 아이가. 그게 노가다죠 뭐. 노가다는 다르지. 노가다는 저기지 공사 현장에서 저기 하는 거고 흠이는 이제 배관 관련으로 이제 저 굉장히 좀 잘했대요. 예. 잘 볼 때는 막 400, 500씩도 막 벌고 그랬었대.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흠이가 기술직이죠. 기술직. 예. 기술직이지. 해가지고 뭐 한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냐? 너가 봤을 때 지금 빨리, 당장으로선 빨리 해결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조금 빡세면 한 1년 걸리죠. 그래도 그 목돈이 필요하니까 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흠이가 이제 그쪽 일을 이제 하러 가기로 했어요. 가서 몇 개월 그냥 푹 그냥 에? 미친 듯이 이제 일만 하다가 뭐 좀 자기 이제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러고
뭐 돌아오는 거는 후미가 알아서 결정한 문제고 우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흠이 없으면 이제 둘이서 또 다시 지낼 텐데 랄프 씨는 예.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화이팅. 진짜 싫다. 왜요? 존나 사이코 새끼다. 아니 화이팅 해야죠. 아니 좀 얘기를 좀 풀어서 좀 해야지. 화이팅 뭐냐 화이팅이. 애가 표 표현을 못해요 랄프가. 그니까 꼭 누가 화나야 표현하고. 아 싸가지 너무 없다니까. 나 진짜 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랄프가 너무 속색이고 좀 짜증나게 할 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내가 항상 흠이한테 갖고 아 씨발 새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어. 네? 얘기하세요 빨리. 자라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죠. 예, 제가 하던 일을 이제 서로 나눠서 해가지고 굉장히 편했어요. 예. 흠이가 오고 나서 엄청 예. 편했지. 예, 개인 시간도 많이 남고. 예. 사실 그러면서 또 흠이도 자괴감을 많이 느꼈었어. 랄프는 일한 시간이 2년, 3년째, 3년 넘잖아. 이제 3년차 되다 돼가잖아. 3년차가 다 돼? 그럼 4년? 4년차 되다 다 돼가잖아. 4년차예요. 어. 흠이 설마 빈에서 여캠한테 풍선 쏜 거야? 아무튼 랄프가 이제 진짜 저랑 같이 일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됐고 이제 눈빛만 봐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런 거지만 흠이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일을 순식간에 배우겠냐고. 네가 이제 여기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이제 좀 그런 그 안 좋은 감정들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봐. 그렇죠. 사실 이제 랄프랑 같이 일 끝나고 나서 다 끝나면은 제가 좀 불면증도 많고 해가지고 혼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네, 타입이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랄프는 세팅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줄 아는데 나는 뭐 세팅 쪽으로는 손도 안 대고 뭐 수기하고 뭐 사람들이 흠이는 무슨 일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나 뭐라 말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커가지고 그게 좀 많이 멘탈이 갈리더라고요. 나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뭘 좀 더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까지 좀 끌어온 건데 그 전에는 좀 자괴감 많이 느껴졌죠. 솔직히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을 바에는. 매니저 일이라는 게 사실 뭐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야. 일이 많다가도 적다가도 없다가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냥 매니저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다방면으로 이제 좀 약간 어떤 한 사람의 한 대상의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그만큼 크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안 힘들 때도 있고 예, 정말 그럴 때도 있어요. 꿀빨 때도 있지만 더럽게 힘들 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들도 좀 늘어가고 그럴 텐데 흠이가 같이 있으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얘보다 한 살 형이고 둘이 동갑이거나 얘가 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랄프의 보조 같은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형이지만은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흠이가 일을 못했을 때 처음엔 나도 이제 막 뭐라고 안 했었어. 내 성격상 원래 못하면은 야 업무적인 부분에서 나는 항상 뭐라고 할 때는 해요. 예, 대신 뒤끝이 없죠. 그때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데 흠이한테 한번 팍 뭐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의기소침해져갖고 야는 이제 좀 멘탈도 약해요. 예, 전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다 보니까 흠이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친구야. 유리 멘탈이야. 근데 내가 이제 빡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팍 깨지죠. 예, 깨지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막 내 눈치 보고 막 그래도 일 찾아서 하려고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공항도 오고 막 진짜로 그런 좀 예민한 친구야. 예민한 친구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강하게 키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글쎄요 참 정말 흠이가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욕을 또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또 사실 칭찬을 많이 못 해준 게 난 그게 좀 제일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은 잘하는 걸 잘한다고 할 때가 랄프도 가장 기분 좋거든요. 예, 야 너 진짜 잘했다 야 너 진짜 하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은 랄프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칭찬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예, 근데 흠이한테 내가 칭찬 많이 못 해줬어요. 사실은 그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또 흠이도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매니저 일을 하면서 원했던 거는
저희가 어쨌건 형동생으로 이루어진 사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지내면서 초반에는 저희 셋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자고 게임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셋이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바이크라는 취미가 생기고 쉬는 날에 저는 나가고 랄프도 여자친구 보러 가고 또 흠이는 이제 혼자 여기 있고 또 외지잖아요. 타지에 나와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로움도 컸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좀 흠이도 그런데 이제 집에 혼자 흠이는 이제 있다가 게임도 하고 뭐 그러면서 디코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지만은 우리 둘이 없으니까 집을 비워놓고 있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동안 몇 달 동안은 참 그렇게 지내면서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게 보였어요. 그냥 외로워하는 것도 보이고 같이 좀 시간도 많이 보내고 술이라도 한잔 하든가 아니면은 좀 같이 뭐 먹으러 다니고 제가 애들 좀 이끌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할 때 일하고 지금 상태는 사실 그래요. 예,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할 땐 일하고 월요일 화요일은 둘 다 집을 비우고 그러면서 이제 흠이도 어떻게 보면은 동갑내기 친구가 인천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천에 올라오면서 같이 얼굴 보고 하면서 저희 셋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항상 집을 비우는데 그때 좀 그런 흠이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지 못했다라는 점 내가 내 눈에 보이고 같이 시간 보내고 흠이도 여기서 같이 일하려면은 매니저 할 생각 아예 없었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와준 거고 얘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 일을 사실 배우면서 일하게 된 게 컸죠. 예 그러면서 흠이가 원하는 업무 환경은 어쨌건 셋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쉴 때 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걸 원했었고 그랬겠지만 많이 지금 저희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시간 보낼 땐 개인 시간 따로따로 보내고 그게 좀 많이 커졌죠 사실은. 예 제가 취미 생기면서 그렇게 된 것도 좀 큰 것 같고 랄프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넘는 1년 넘게 연애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흠이가 이제 쉴 때 우리가 다 같이 쉴 때는 좀 겉도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쉬움도 많고 상당히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큽니다 사실은. 예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를 다 듣고 오늘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뭐 나중에 함께 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맞습니다. 예 진짜로 너도 좀 잘해주시 그랬어. 네? 내가 할 말 아니야? 아 저도 잘해준 게 없어서 좀 잘해줄 줄 걸 제가 막 깝치고 그랬거든요. 좀 덜 깝칠 걸. 예. 형이 내 친구처럼 지냈어요 진짜로. 약간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고 기회가 되면 만난 거 해드리고 싶네요. 약간 편안했어요 같이 있으면. 너네 둘도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랑도 친구처럼 어떻게 지내긴 하지만 그래도 나랑 흠이랑 둘 다 형이지만 네. 나한테는 어떤 사실 벽이 있긴 해. 형은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또 워낙에 좀 스타일도 다르고 네. 하다 보니까 흠이랑 있을 때는 참 친구처럼 같이 잘 지내면서 한 살 터울이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네. 나이 제일 고맙다 500개 잘해주지 그랬어요 진짜로 잘해주지 그랬어요 진짜로 잘해 줄 걸 그랬어. 우리 예. 둘 다 예.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너한테 좀 더 잘할 걸. 예. 아 저는 근데 진짜 좋았어요. 좋긴 뭘 좋아, 씹새끼야. 아 좋은 기억 진짜 많아.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너무 네가 좀 외로웠지. 뭐 개인적인 이제 사정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지. 근데 형이 나랄프한테 있어서 좀 새로운 맛이 있었고 세 명 케미 보는 맛이 있었다. 흠이 고생했다. 아 그리고. 우리 둘 다 월요일 화요일을 좀 비워놓고 흠이랑 같이 해가지고 셋이 뭐 이렇게 뭐 먹으러도 가고 좀 여행도 가고 그런 계획도 짜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지 한 번 그런 적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워. 네, 그 전에는 뭐 복귀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많았어. 아 그래 그때 이현석이랑 해가지고 연천 갔을 때 우리 고기 구워 먹고 그것도 추억이에요. 네, 그런 것도 그게 마지막 추억이었다는 게 너무 아쉽다는 거지. 우리 셋이서 좀 뭔가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그런 적이 필요했었는데 말이야. 뭐
나는 너무 바이크에 빠진 거고 너는 너무 여자친구에 빠진 거고 그런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둘 다 나도 바이크 없고 너도 여자친구 없었으면 우리 셋은 돈독에 쓸 거라고 믿어 나는 마이팅. 솔직히 흠이가 돈이 많이 필요하고 막 그런 것도 했겠지만 흠이가 간들 일이 없었어 아 나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왜냐 나는 왜 그걸 알았냐 쉬고 있을 때 흠이한테 전화를 하고 너한테도 한번 전화를 하고 해 네. 그러면 이제 흠이한테 전화하면 흠이가 목소리 너무 안 좋아 그냥 그 친구네 집에서 네.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잠만 자고 있고 좀 쉬는 거의 술만 날. 먹었죠 그렇지 술만 먹고 네, 좀 그게 좋아서 먹은 술이겠냐? 우리는 일마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반성할 부분이야 반성 좀 하세요 진짜로 좋아서 먹는 거기 반성 좀 하세요 진짜 맨날 술 먹고 목소리 우울해갖고 어제도 소미랑 저 여행 방송하고 이제 제 집에 귀가하는 길에 흠이랑 전화했는데 아 형님 예 형님 그러니까 친구랑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둘이 집이 없으니까 이 넓은 집에 흠이 혼자 있기 싫은 거야 어제 아팠어요 아니 아픈 것도 아팠어요. 있었지만 억지로 나갔어 흠이도 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 친구도 여러분 친구지만 네. 아 근데 진짜 친한 친구예요 고스라이팅 진짜 불쌍하고 존나 말이 없네 그러니까 올 동안 집구석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거는 올 동안 집안에서 일만 하니까 나가서 바람 쐬고 맞지? 같이 놀러도 갔다 오고 술도 먹고 그게 마냥 좋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귀찮.. 그 새끼가 아니까, 귀찮게 너무 해가지고 자고 네. 있으면 와가지고 발가락 얼굴 건들고 씹새끼가 그러면 글마가 계속 깨우고 이러니까 그럼 글마가 잘못했네요 글마라니 재우는 너무 잘못했네 글마는 너무 많이 쳐요 어? 그 형이 잘못했네요 네. 이 귀찮게 하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데 흠이는 내 매니저 역할을 해주게 된 그 결정적인 부분이 셋이서 같이 놀고 하면 재밌었기 때문이 더 커 진짜 재밌었어요 그니까 얘는 일 이런 걸 떠나갖고 그냥 셋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았던 거야 근데 그런 셋이서 모두 한 번 해줘 아 죽쳐 코지야 정신없이 술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컸던 거야 사실은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둘이 컸나요? 일단 좋은 사람 둘이랑 같이 살고 뭔가 같이 하는 거 좋으니까 흠이도 나 엄청 좋아하고 흠이가 또 니도 엄청 좋아 얘가 또 일마가 사람을 엄청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좀 좋아해. 정도 많고 약간 인간관계가 진짜 뭐 아니면 돌아서 보거나 안 보거나 둘 중 하나라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그래요 예 사실 뭐 흠이가 뭐 일은 가끔 족같이 할지라도 일적인 예. 아이고 씨발 정말 하지 말라니까 그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방송 켜져 있기도 해도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닥치세요 그래도 흠이가 사람 하는 거 예. 알지? 예 그래서 아쉽다 아쉽고 사실 나는 좀 후회할 것 같아 흠이 가고 나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 지금도 사실 많이 후회되지만 잘 못해줬다는 부분이 많이 후회가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빈자리는 어떤 갑자기 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오거든 그때 흠이 생각이 나겠지 흠이 생각나고 흠이한테 잘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겠지 예 그렇게 항상 사람은 좀 후회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좀 잘해야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만약에 흠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좀 더 같이 시간들도 많이 보내고 예전처럼 우리 작년에 복귀하기 전처럼 그렇게 좀 다시 지내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나도 흠이가 다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좀 같이 셋이서 좀 시간 보내는 네. 그런 저기 좀 하자 그렇죠 셋이서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면 됐었어요 뭔 괴잡소리야 맞잖아요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거냐? 집에서 게임이나 해? 근데 형이랑 게임하면 재밌긴 해요 셋이 게임 잘 하면 재밌었잖아요 형 그 에픽 한 거 영상 찍어서 보여줬었잖아요 제가 형한테 안 보여줬어요? 맞지 진짜 재밌었는데 엄청 웃겼어요 막 그때
셋이서 배드민턴을 치던 셋이서 뭐 자전거 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그때 좀 순수했던 것 같아 지금 셋이 같이 놀고 네. 그 셋이 같이 그렇게 다닐 때가 진짜 좀 난 잊을 수가 없어 너무 재밌었어 사실 재밌었고 그땐 나 일을 안 했잖아 맞아요 일을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네랑 같이 시간 보내기 너무 재밌었어 너무 즐거웠고 아침 일어나면 둘 다 셋 다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야 피자 먹을래? 피자 같이 처먹고 얘기하고 야 밖에 좀 나가자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 밖에 막 나가서 먹고 차 타고 가서 나간 김에 드라이브 한두 시간 차로 갔다 오고 모비가 잘 맞아 맞아 진짜 좀 재밌는 기억들은 많아요 그냥 뭐, 하나하나 사소한 게 다 재밌었어 볼링도 치러 갔다가 뭐 치고 아 맞아 그거 결국은 후미가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사실 너네를 이끄는 것도 내가 이끌어야 돼 내가 뭐 하자 내가 뭐 이렇게 모이자 내가 뭐 이렇게 밥 먹자 하지 않으면은 우린 안 그러잖아 맞잖아 그쵸. 랄프가 뭐 리더십 있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쵸 뭐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라기보다는 랄프는 항상 뭐 할까? 어 그러죠? 이런 타입이라서 그러죠 아니면 그건 좀 그치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랄프야 왜 안 이끌어졌어요? 왜 안 이끌어졌어요? 후미야 떠나기 전에 갈릭 코스트 한번 쥐었다 주면 안 되냐? 저 납작 마늘코에서 갈릭 소스 나올 정도로 세게 후마 네? 가사는 네가 새도 몰라서 여캔만 찾으러 다녔잖아 가사는 진짜로 잘 저기 하고 네. 건강 유의 항상 하고 어이? 네 쉴 때 놀러 오고 갈게요 이제 이너맨과 조개소년 못 보겠네 유 웃으면서 갑시다 갈 땐 가더라도 웃음 소리 녹음해 놓고 가 우. 마시긴 해. 놀러 오지 말래. 코트님 울지 마요. 그 이후로 자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너시옷 비읍 자파게티 두 번 버린 게 결정적이었다. 그것도 좀 크긴 했어요. 저는 왕잼주예요. 생각하더라도 퇴직 금 챙겨주라 돈이 아우성이지 도저히 눈물이 안 나오냐 하품해 가사 잘 지내고 유일한 똥고였는데 아쉽다 어딜 가나 행복해 경우서 큐큐큐큐큐 오빠 지금 슬픈 거 맞지? 눈물 안 나죠? 꼭지 보여주고 가 눈물 안 나오면 양파라도 쳐발라. 주비 안 나오죠? 목장인죠? 유폐하게 헤어지자 키우 키우. 그마 저 아광이 누구를 끝까지 의심해라. 그냥 마라탕 더 쳐먹을 수 있어서 기쁨의 눈물이야. 우리 왕자님 감수성 어서.
사실 사실은 이제 좀 덤덤하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네. 형이 많이 미안하고. 아니. 받은 게 참 많았지만 그만큼 내가 많이 못해줬어. 예, 그게 좀 컸고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 때 흥미가 와갖고 너무 큰 보탬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흥미 너무 많이 신경 못 써줬어요 제가. 그리고 셋이서 시간 보내면서 진짜 얘네한테 너무 고맙죠. 모든 걸 잃었는데 모든 걸 잃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많아요. 많고 또 같이 보낸 시간들도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너무 아쉽고 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울한 생각하지 말고 응? 어제도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너 좀 챙기면서 살아라. 네.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다 말아주세요. 가는데. 괜찮아? 세수 좀 하고 오세요. 나 혼자 있을게. 담배 피고 올게.
아 솔직히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내 말 변한 것 같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형이 많이 변했어. 갔다 올게. 네. 아이고. 폭로할 게 없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같이 살았고 진짜 좋은 관계, 좋은 형동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청자분들이 이제 억까를 할 것 같아서 사실 어제 바로 갔었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좀 제가 이거 인사까지는 드리고 가겠다, 형이 욕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그냥 가도 됐었는데 혹시나 그냥 가고 나서 이제 그 뒤가 뭐, 좀 그 뒤 오해받을 일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해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상남자 중 상남자라서 눈물 같은 거 안 흘립니다. 어제 예? 어제 안 울었는데요. 다시 아무튼 뭐 좀 지내고 서로 특별한 추억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서운했던 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서로 막 터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랄프랑은 겉에 보이기로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형 복귀하기 전에 한 세 번 싸웠지. 많이 싸웠죠. 세 번 정도 진짜 싸우고 막 그러고 나서 다시 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좀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오히려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자라야 뭐 거부감 뭐 이러면서 뭐 저의 캐릭터를 만들어 주시고 좋게 봐주신 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왜 그만두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좀 있어요. 네,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있고 형이 처음에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받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이게 차라리 해결이 되고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형님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형님이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빌려주겠다, 네 편할 때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건 불편하고 갑갈 관계가 너무 될 것 같아서 싫다. 제가 좀 고집이 센 편이라서 이렇게 그 전에도 형이 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계속 도움받는 게 전 불편해서 막 겉으로 봤을 때 짠돌이 같은데 저희한테 그렇게 막 아끼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맞아요.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형이 어제 했던 말 중에서 저 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비워줄 테니까 놀러 오고 싶을 때 오고 일하고 싶을 때 오고 그렇게 해라. 저 사실 여기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상황을 두 달 정도 마음에 삭히고 있었어요. 3월부터였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랬죠. 많이 애틋하죠. 아무튼 이제 뭐 의미는 오늘까지 이제 하고 가게 됐어요. 가게 됐고 아쉬운 것도 많고 흠이 이제 오늘 이런 감정이 있겠지만 또 흠이 빈자리가 또 느껴지면 또 그때 또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했어.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도움 받은 만큼 그걸 내가 많이 못 해줬어요. 예. 네.
애들한테 항상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욕이나 하고 그랬지. 떠날 때가 되니까 다 좀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제까지 사실은 그 기억을 못했어. 근데 작년 우리가 벌써 10개월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저도 진짜 많이 외로웠었는데 흠이가 와서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내가 받은 만큼 못 해준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방송 이거 하니까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너무 내 즐거움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어. 가서는 진짜 잘 지내고 또 힘들 때 있으면 엄마든지 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형이잖아요 랄프고. 저는 진짜 가족 같아요. 아니야 씨발 요즘 우리 진짜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가 예전에 작년처럼 끈끈한 게 없었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더 그랬어. 오늘 내려가는 거야? 바로 고향으로? 일단 오늘 짐 대충 풀어놓고 그리고 친구 좀 자고 그러고 갔다가 거기 가서 걔가 차 바꾸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저는 뭐 그 말씀드린 거 갔다가 이거 괜찮으니까 이제 내려다주고 올게. 갔다 와라. 네. 지금 바로 가? 응. 가고 네 가고 네 연락하고 네네 어 네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말로 마주 말고 새끼야. 아 진짜 한번 올게요 형. 방송 중일 때 올게요. 꼭 오세요. 네. 예. 들어갈게요. 어, 둘이 얘기 좀 하고. 네.
야 진짜 느낀 게 좀 많아요 사실은. 얼마 안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이나 됐다니까. 거기서 한번 확 왔어. 벌써 그래 됐구나. 저 때문에 좀 방어기제 때문에 제 개인적인 어떤 방어기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제 은미가 얘기 꺼냈었을 때 그때 그래? 덤덤하게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평소에 많이 못 챙겼던 게 이렇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흠이나 랄프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좀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평소에 신경 많이 못 써주고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지금은 게 너무 슬퍼요 지금 내가 갈 때 되니까 그걸 깨달은 게 지금 이제 와서 내가 깨달은 게 너무 진짜 좋은 놈인데 진짜 챙겼냐? 네, 챙겼습니다. 놀러 올게요, 그럼 진짜로. 가서 잘 지내고. 네. 어? 네. 조금만 빨리 한 번만. 알겠어요. 아, 그러지 마, 진짜. 이렇게 하고.
알았어, 자, 새끼야. 잘 데려다주고 와. 어? 질 때 너무 웃겨, 진짜로. 조심히 가. 네. 어. 아, 죽겠다 진짜. 다른 것보다도 진짜 사람이 진짜 힘들 때 같이 있어준 사람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네. 그게 너무 커서 그래서 눈물이 계속 나요. 진짜 얘네 없었으면 저 방송 못했을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덤덤하게 보여드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혜미가 걱정 없이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아 진짜 예. 야, 근데 그만 울고 미스테리나 좀 해라. 치킨 왔다. 넘어가고 풀영상 올라왔나? 풀영상 올라왔네. 아 이제 다시 열심히 뭐 달려야죠. 달려야 되는데 미치겠다 진짜. 씨발 눈이 계속 나오네. 흐미가 가는 게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해준 게 너무 오해가 돼요. 아 미치겠다 진짜. 계속 생각나요. 아. 아. 후회되는 거 아는데 자라 꼭 돌아올 거니까 가끔씩 전화하면서 지내세요. 아. 내 자신이 괴물이 된 것 같아. 진짜. 예전에 안 그랬는데. 괴물 귀엽기라도 하지. 얘는 뭐 눈물로 눈물을 만들고. 형 보는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진짜 고형 병청자들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사편에 소름.
아. 힘든 일 있어도 잘 버티고. 금이가 갈비 사달래. 정 나오면 채팅으로. 알겠지. 형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엄마. 방송 터진 양희은. 이렇게 울지만 트위터는 업주 10개월이라 TNT의 첫골. 자기는 단가가 안 맞고 냉상으로 4억 골드. 근데 그렇게 미안하면 통장에 1,000만 원 꽂아주고 좀 넘어가자. 치킨 식는다고 씨발아. 우니깐 더 못생긴 거 같아요 뚝뚝. 형님 악어의 눈물 그만 쥐어 짜내고 밥이나 먹으시죠. 갈비 사달라는 말은 이 악물고 못 본 척한 후.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다들. 면상, 안경, 목매, 업템 모든 게 완벽합니다. 콕트시 지린다 지력. 명륜진사갈비 가세요. 싸게 먹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비만은 남성 호르몬. 초. 그만해 여러분들. 그만해. 그만하라고. 어? 매니저 지금 누구 있어? 니네 뭐하냐 매니저들. 어? 카페라도 좀 보고 그래라. 오늘 이 형도 사람이다. 적당히 좀 해라 벌어지더라. 오늘 다시 보기로 보고 싹 다 블랙 걸게요. 어 진짜 채팅 로그 다 남은 거 싹 다 블랙 할 거예요. 풀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
흠이는 진짜 처음 뵈가 속이 깊은 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참 노력 많이 한 애고 그런 애예요. 표현도 잘하고 그랬어요. 참.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랄프도 나도 둘 다 반성해야 돼요. 랄프도 나도 둘 다 반성해야 돼요. 흠이한테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셋 다 남자라서 좀 오글거리고 이런 거 싫으니까 서로 표현들 안 하고 그랬었는데 10개월 동안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동거인으로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같이 셋이 살았던 그 기억은. 술 한 잔도 같이 못했어요. 방송 복귀하고 나서 그렇게 못 챙겨줬어요. 제가 미안한 게 너무 많이 미안한 거예요. 방송한다고 챙기질 못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무너지면은 다 끝나요. 이 모든 관계들은 내가 놓으면 다 끝나는 관계들이에요. 랄프도 흠이고 편집자고 뭐고 다. 근데 저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저도 힘든데 저는 제가 힘든 거를 풀 길을 찾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제 취미 바이크 뭐 이거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흠이는 그걸 못 찾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월요일 화요일 방송 쉴 때 집 빌 때 자꾸만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자꾸 어거지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흠이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진짜 잊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고 그런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 좀 뭔가 지금 기분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요즘은 내 삶의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방송하고 쉴 때 바이크 타러 나가고 복귀하기 전이랑 복귀하고 나서랑 크게 달라요. 이게 복귀하기 전에는 좋은 추억도 많았고 진짜 그랬는데 아 랄프랑 둘이서 이제 앞으로 또 잘해 나갈게요. 여러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위기가 와도 계속 같이 살면서 또 방송할 거 하고 열심히 살게요. 저도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아 오늘 진짜 너무 운다.
제가 근데 지금 랄프가 흔히 데려다 줬거든요. 짐이랑 다 챙겨서 갔고. 아, 저 빈 방을 보면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흠이가 자꾸 죄송해요 근데 아, 미치겠다. 아, 저 방문을 열면은 계속 흠이가 아. 가는 거 봤어요. 그만 울래. 자기도 울기 싫은데 마음이 안 좋다고 그만 울래 나한테. 근데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하고 흠이 이제 짐이랑 해갖고 랄프가 이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데려다 줄 거고 친구 집에서 하루 있다가 그러고 고향으로 내려가겠죠. 예. 제가 진짜 방송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울 거 같아갖고 방송을 못 하겠어요. 예. 랄프가 갔다가 이제 또 집에 오면은 둘이 좀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저 방송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눈물 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막 완전 마음 만청이 잘 안 돼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일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방송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끌게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다시 보기로 보고 매니저분들 진짜 쳐낼 사람도 꼭 쳐내고 블랙급 꼭 해주세요. 진짜 방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